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 3, Wait for us! 안녕하세요, 세라네입니다. 어때요? 어떻다고요? 좋아요, 어때요? 예뻐요. 우리 멤버 소개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라데이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 귀염뽀짝 막내 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의 요미 리더 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 청순 래퍼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 카리스마 메인 보컬 시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이 말랑이 유키입니다. 이제 우리 좀 더 밀착된 토크 한번 할 거거든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앨범을 위해서 이들은 가을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이 앨범 노래 준비하랴, 또 이렇게 안무 준비하랴, 정말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초에게 얘기해 줄까요? 네, 저희 크리스마스 앨범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1집 활동이 저희가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도 새벽 연습도 해가면서 열심히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새벽 연습 또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언니 시온 어땠어요? 근데 저희가 썬데이를 네.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모두들 더 열심히 했고 더 이제 선데이들께 좋은 곡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또 세라데이가 정말 기대했던 팬미팅이었던 게요. 선데이 분들만을 위한 앨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그려왔습니다. 어때요, 선아? 이렇게 직접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채워줬잖아요. 떨리진 않아요? 선데이들의 표정 어땠어요? 아, 저 너무너무 떨렸는데 앞에서 되게 밝게 웃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 호응을 많이 해주실 분께 잠시 후에 우리 여섯 분께서 산타가 되어주실 거거든요.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하늘, 어떤 선물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직접 골라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앨범과 너무나 어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산타 요정들이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각자 선물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인지 공개 가능합니까? 혹시? 공개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힌트만이라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마다 생각하는 각자의 선물들이 정말 달라요. 누구 멤버에게 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우리 또 취향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힌트 한 번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선물이에요? 저는 겨울철에 건강을 생각해서 핀상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죠? 건강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나이가 낮으니까. 네, 건강 생각하는? 네, 겨울철 필수템입니다. 겨울철 필수템. 혹시 맞추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즉석에서 맞추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혹시 저는 왜 자꾸 홍삼만 떠오르죠? 뭐야? 목도리. 핫팩, 목도리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 가운데 우리 선아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떤 거 준비했어요, 우리 막내? 네, 저는 저를 네. 닮은 곰돌이. 곰돌이 인형. 잠깐만, 사이즈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때 우리 오빠 팬분들이 좀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인형은 아니고 그 네. 캐릭터인데 네. 잘 때 뭔가 필요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잘 때 꼭 필요한 시크릿한 그렇지. 인형이다. 그거 혹시 받고 싶다 소리 질러주세요. 이 아이템 굉장히 좀 탐을 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초이 뭐 준비했어요? 네, 저는 뭔가 특별한 걸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뭘 선물해드리면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민했다. 제 선물을 보시면 항상 저를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측을 좀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토끼! 토끼! 초이가 좀 토끼를 담기로 했고요. 또 뭐요? 뭐라고요? 아, 토끼 인형이 하셨어요? 네. 토끼라고 하는데 조금 맞나요? 어때요? 네, 그걸 보면 토끼를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초이의 그 얼굴이 담긴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짐작도 해보면서 오! 네? 네? 딸기요! 오! 딸기요 먹고 끝인데? 소멸성이 좀 있고요. 네. 자, 아무튼 조금 이따 저도 근데 사실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또 우리 하늘은 뭘 준비했을까요? 저는 이 향을 맡고 매일 저를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와, 요거 까요. 뭘까요? 캔들. 디퓨저 나왔고요. 네? 캔들! 캔들! 오, 캔들! 오, 이 겨울과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시온! 네. 저는 알록달록한 것인데요. 저도 잘 때 주로 많이. 다들 잘 때 좀 우리 멤버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고른 것 같아요. 좀 더 힌트 주세요. 향이에요. 향이라고 하셨습니다. 향이 정말 시온과 좀 비슷해요. 네. 좋아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키. 네. 네, 어떤 선물 준비했어요? 제가 겨울 하면 춥고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죠. 그때 필요한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갖고 싶다라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잠시 후에 이 선물을 어떻게 전해드릴지도 우리 멤버가 소개를 해줄 거예요. 6시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하늘, 소개해줄 수 있어요? 6시에 우리가 뭘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죠? 6시에 네. 멜론에 들어가셔서 이제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직접 선물을 드릴 건데요. 와,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핸드폰을 일단 내 핸드폰은 일단 50% 이상 충전이 되어 있다 요 분들만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후하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멤버들을 찍느라고 배터리 수명이 좀 닳았을 수 있으니까 30% 이상 완충이 되어 있다. 30% 이상, 오케이. 요 정도의 우리 팬분들 다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좀 켜주셔서 멜론에 가입이 되어 있다. 요 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괜찮죠? 좀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옵션이에요. 뭐냐면요. 하트를 우리 세러데이 6시에 딱 발매, 딱 올라오면 하트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 별점 몇 점일까요? 5점. 요거 3점 했는지 5점 했는지 4점 했는지 제가 봅니다. 5점에다가 댓글. 그래서 이 6분께서 제 핸드폰을 보면서 댓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댓글의 주인공을 직접 이 무대 위에서 전해드리는 이 순서를 잠시 후 6시 이후에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내가 한번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네!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 6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군요. 5분 전에, 아니다, 10분 전부터 저한테 살짝 언지를 좀 해주세요. 저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세러데이, 우리 이번 앨범을 준비하기도 했지만요, 또 묵집바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나온 거잖아요. 팬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표정 애교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교하면 우리 누구? 세러데이잖아요. 그죠? 누가 애교 제일 잘해요? 하나, 둘, 셋! 하연! 유키! 하연! 또 누구요? 와, 하늘! 끝까지 우리 하늘! 막 이렇게 얘기해주시는데 누구? 초이! 뭐 다 멤버들 다 애교가 만점이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듣고 왔는데 유키부터 애교 3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교 3점 유키부터 가는데요. 애교가 유키가 좀 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키 표정만 잘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3종이에요. 3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유키 갈게요. 시작! 두 번째. 너무 예뻐요. 마지막. 보고 싶었어요. 와, 유키 애교 보려고 많은 분들 오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자, 우리 시온
언니가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온 그래도 뭐 노래도 한번 들려주셔도 좋고요. 리드보컬답게 노래로 애교를 불러도 되고요. 뭐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네, 저는 네. 노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팬카페에도 네. 그 곡을 추천해줬을 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곡을 네, 썼었는데요. 네네. 제가 그거를 살짝 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서서. 오, 서서. 와, 강력합니다. 한 박자 쉬고, 헤이! 두 박자 쉬고, 헤이!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와.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와. 와 대박 소름. 이거를 우리 시온의 목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게 우리 처음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온 짱! 감사합니다! 자 우리 래퍼 하늘은 또 여기에 이어서 랩을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뭐 애교를 부르셔도 되고요. 애교! 아, 자 3종이에요. 애교는 3종이죠. 먼저 첫 번째 애교. 두 번째 애교. 같이 응원하고 싶다.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사랑해. 귀여워. 오늘 9시부터 온 거 아깝지 않죠? 네. 와, 정말 너무나 너무나 귀엽네요 하늘. 제가 정말 어떻게든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애교는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초이. 앞에 하늘 언니가 너무 강한 애교를 해버려서 네. 그럼 저도 짧고 굵게 애교 한 번만. 한 번이 굵은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 한 번이 굵은지 요거 안 네. 굵으면 세 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끼리. 네. 자 그럼 첫 번째 애교 보여주시죠. 저희는 썬데이 이따만큼 보고 싶었도. 강력하죠? 네. 그래도 강력하지 않다고 해줘요. 두 번 더 보니까 강력하지 않죠? 네. 두 번 더 보여주세요. 표정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는 썬데이 이따만큼 이따만큼 보고 싶었도. 와 너무 귀여워요. 와 지금 오빠 미소 지금 귀 찢어집니다. 와 정말 찢어질 정도의 애교 보여주셨어요. 초이 이 정도면 정말 강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표정이 한 분이 굉장히 굳어지고 있어요. 막내 아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초이 옆에서 지금 다음 타자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긴장됐나 봐요. 네 너무 쎄가지고 언니들이. 네. 아 저는 그럼 다르게 썬데이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썬데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썬데이! 오늘 날씨도 유난히 좋은데 같이 있기 딱 좋은데 데이! 데이트 할래요? 일! 이따 밖에서 만나요. 아연, 노골적으로 밖에서 만난다고 괜찮은데? 좋은데 밖에 나가서 보고 싶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야 정말 저도 밖으로 나가 있을게요. 아 정말요? 예. 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 선아예요. 네. 네. 센스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저는 애교보다 막내들이 더 많이 귀여우니까 저는 노래를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한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렘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이 세러데이의 이 매력 속에 빠지셨나요? 좋습니다. 네. 우리 세러데이의 애교와 또 이 노래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고 세러데이와 소통하고 싶었던 그 포스트잇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애교 3종 세트를 다 보고 싶어 하셨고요. 네. 그리고 노래도 듣고 싶어 하셨는데 특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후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들에게 선물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좀 궁금하시대요. 우리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9시 40분이 네 9시 40분이 9시부터 무엇을 갖고 싶어 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갖고 싶어요? 우리 하늘부터 얘기해 줄까요? 하늘? 저는 네 요즘 달달한 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카롱 정말로 먹고 싶습니다. 와 마카롱 좋아해요? 그 진짜 좋아해요. 오, 진짜 맛있죠? 네. 야, 마카롱 요거 무슨 색깔?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색깔? 전 다 좋은데. 아, 좋아요. 색깔별로 다 좋고. 또 우리 시오는 뭐가 또 받고 싶어요? 저도 좀 달달한 거 매니아거든요. 달달한 거 많이 안 먹여요. 아, 진짜 달달한 거 뭐예요? 특히 마카롱 말고 또? 저는 네.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전 초콜릿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서. 오, 가리지 않고. 요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유키! 초콜릿. 저는 뭐, 썬데이에 사랑만 있으면 된다. 아, 아니, 그러면 여태 초콜릿이랑 마카롱 뭐가 돼요? 예. 유키. 그래도 이 사랑은 무조건 우리가 필수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한 선물 받고 싶은 거? 저는 네. 이번 겨울이 참 춥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시려우니까 장갑? 장갑. 네, 장갑 이렇게 필요하네요. 또 우리 초이.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기보다 네.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진짜 우리 크리스마스 앨범이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날에 이런 팬미팅 일정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2집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지도 정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연! 네 저는 네. 제가 받는 거잖아요 선물을. 그쵸.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팬분들이 모두 행복한 게 저의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게. 네. 이미 선물 받았네요. 아연 이미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네! 자 행복한 만큼 소리 질러주세요! 이렇게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연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았고 미리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아의 선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건 우리 썬데이 분들이랑 네. 커플 잠옷. 오! 오! 어때요? 좋죠? 좋아요. 와, 그걸 늘 토요일에만 입는 거예요, 같이. 좋네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뭐 같이 하면서 네 자장가도 불러주고 와, 잠옷이니까 또 이렇게 잠옷을 또 같이 커플로 공유해도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것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한 소원이 있다 우리 이런 멤버들 있어요? 소원 뭐 어떤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저 이번에는 네. 저희끼리 MT 같은 것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좋다. 얘기했던 건데 진짜 스키장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싶습니다. 고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 꼭 들어가야 돼. 소고기로. 소고기. 오. 대표님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소고기! 대표님 지금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오! 와, 아연 소원 이뤘어.
여기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번 연말이 되기 전에,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스키장에서 고기 굽는 것들 우리 팬들한테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같이 공유하자고요. 네. 자, 이쯤에서 우리가 10분이 또 남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6시 10분 전인데 우리 멜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줘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 앨범이 썬데이 분들을 위한 또 특별한 앨범이니만큼 우리 썬데이가 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멜론을 딱 켜시고, 일단 10분 전이긴 해도 본인들, 혹시나 우리 팬분들께서 본인 인증 아이디, 네, 요런 것도 먼저 해주시고 선 로그인 해주셔야 후 댓글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댓글에 특별한 댓글들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분 정도니까 준비를 좀 하시면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멜론은 계속 틀어주시고 계시고요. 혹시나 실시간으로 6시에 딱 업로드가 됐다 하시면, 저는 지금 진행을 하느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하는 음식을 또 물어보네요. 우리 팬분들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어우, 갑자기 군침도 돌겠는데. 저는, 네, 초이. 저보다 썬데이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취향이 딱 있군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 왔었는데, 아는 사람. 요거 퀴즈 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뒤에서 들어주셨어요. 자, 요거 그러면 초이 사인 담긴 CD 하나 드릴게요. 우와. 자, 어떤 거죠? 엽기 떡볶이. 맞아요. 정답! 여기서 순한맛, 중간맛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초이가 좋아하는 맛은? 제일 매운맛. 자, 제일 매운맛이래요. 정답! 우와. 정답이에요? 제일 매운맛은 진짜 눈물 흘리면서 먹는데 그 잘 먹어요? 네, 제가 매운 것도, 매운 음식도 엄청 좋아하고, 네, 특히 그 중에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서 엽기 떡볶이 매운맛을 제일로 좋아해요. 가장 매운맛? 와, 좋습니다. 우리 이 선물을 좀 나눠드릴 텐데 뒤쪽에 계셔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이렇게 전달을 좀 드릴게요. 와, 우리 초이가 또 즉석에서 퀴즈를 좀 내셨는데, 혹시 우리 팬분들이 모르고 있을 본인의 좋아하는 음식, 혹시 우리 팬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하는 우리 멤버 있을까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식? 저는 유키가 있나 봐요. 네, 저는 네, 빵을 진짜 좋아해요. 오, 빵이요? 네, 빵순이에요. 네, 빵순. 평소에 진짜 빵순이에요? 네, 정말. 심지어 어떤 정도로 빵순이다? 이런 거 어필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별명이, 제가 본명이 임지연인데요. 별명이 임지빵이었을 정도로 빵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임지빵이었어요? 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였구나. 네. 특히 좋아하는 빵 뭐가 있어요? 저는 정말 옛날 빵, 꽈배기, 소보루빵 이런 맛있어. 기본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본 빵. 기본 빵은 하네요, 진짜. 네. 요 빵, 소보로, 크림빵, 요런 거. 요런 것도 회사 휴가 쓰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빵집 한번 드셔야죠. 집에서 가까워요? 숙소가? 버스로 세정고자. 야, 이 정도로 가까운 정도면 매일매일 좀 빵, 기본 빵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야, 출근길에. 좋습니다. 자, 우리 시호는 또 뭐 좋아해요? 저는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구나. 어떤 과일 좋아해요? 과일 중에 멜론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과일도 저 가리지 않습니다. 네. 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래서 예쁜가 보다. 감사합니다. 진짜 과일 너무 좋아하네요. 과일 요거 생각해두고. 우리 하늘 또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 저는 회 좋아해요. 뭐 진짜요? 네. 회 좋아하는구나. 네, 광어회 좋아하고요. 육회도 좋아하고요. 와, 킬러입니다. 하늘이가 진짜 좋아해요. 광어회랑, 그렇다고 굉장히 그 기준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그 우리 광어, 우럭, 요런 기본 애들을
완전 많이 먹는군요. 맞아요. 요 회에다가 어떻게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초고추장. 초고추장. 아, 진짜. 초고추장에 기름 차득 해가지고. 야, 초고추장에 기름 찍어 먹는. 야, 이거 제대로 먹을 줄 아는구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끝에 매운탕 좋아해요? 당연하죠. 마무리로 매운탕으로 마무리로. 하늘이 회에 매운탕 좋아한다는 얘기. 혹시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 회에 매운탕. 역시 선데이들은 다 취향이 좀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먹을 줄 아시네요. 먹을 줄 아시네요. 회파 있고 우리 아연 막내는 소고기. 아, 네, 맞습니다. 소고기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올해 연말에 회 한번 사주고 소고기 한번 사주시면 되겠다. 예, yeah. 좋고요. 초이 떡볶이 좋아하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럼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뭐 좋아할까요, 우리 선아? 아시는 분? 뒤에 우리 여성분께서 바로 들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잠깐만. 여기서 혹시 후라이드 양념 가려요? 요거 가리는 것 같아. 맞아요? 아, 죄송해요. 저 둘 다 좋아해요. 알겠어요. 둘 다 좋아하는데 혹시 본인 취향은 뭐예요? 치킨. 뭐요? 후라이드 좋아요. 후라이드? 어디 후라이드? BHC. BHC. 혹시 선아는 어디 거 좋아해요? 우리 여기 얼른 뭐 방송 안 나가니까 우리 개인 취향 알 수 있어요. 후라이드는 네. BBQ. 와. 혹시 역시 아는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BBQ의 후라이드. 그리고 양념은요. 뭔가 정확하게 좋아하네요. 양념은 네. 처갓집 하자고. 처갓집 알면 좀 나이 있는 건데. 잠깐만. 처갓집 양념 요거 좋아한다.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제대로 배워. 제가 3분 정도 좀 리포터잖아요. 제대로 이 맛이 배어 있어요. 처갓집이 친정집 말고 처갓집이요. 예. 굉장히 좋네. 우리 선아의 이 치킨 선호도 다들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즉석에서 난 정말 이 질문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우리 팬분들 계십니까?